최근 중국의 헤이룽장성 둥닝현 차오양거우 임업장에 설치된 원적외선 카메라에 야생 동북표범의 활동 영상과 사진이 재차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는 이번에 촬영된 표범은 다자란 야생 수컷 표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생 동북표범의 모습이 지난 2015년 4월 6일 야외에 설치된 원적외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새벽에도 이 야생 동북표범의 모습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원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으로 보아 이 야생 동북표범은 한 달 반에 한 번씩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지나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近几年来，通过加大生态环境的保护，使我们的这个森林资源得到了修复。那么，东北豹的生存环境得到了改善，能给它提供一定的这个食物基础，使得东北豹这个生存环境不仅仅局限于原来的这个中俄边境，现在呢正在逐步地向内地进行扩张。